민주당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TF는 월북 판단 번복은 문재인 정부가 아닌 윤석열 정부가 했다고 주장했습니다. 지난 16일 국방부와 해경의 최종 수사 결과 발표에 현 국가안보실이 깊게 연루된 사실을 확인했다는 겁니다. 안보실과 이렇게 해서 그 당시 기자회견문을 한 3주 동안 만드는 거죠.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현재 대통령실 안보실이 깊숙이 관여되어 있습니다. 그 근거로는 해경이 국방부와 공동 기자회견을 한 배경을 국가안보실이 다리를 놔줬다고 설명했다고 밝혔습니다. 대통령실은 관여한 바 없다며 야당의 주장은 터무니없는 정치 공세라고 즉각 반박했습니다. 국방부와 해경 등에 이어 다섯 번째로 외교부 현장 조사에 나선 국민의힘 TF는 강경화 전 장관의 이 표현을 문재인 정부의 월북몰이 증거라고 제시했습니다. Its Navy shot dead and burned the body of a South Korean fisheries official who had drifted north in the West Sea. 월북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한 NSC 상임위 참석 다음 날 월북 아닌 표류로 표현한 건 강 전 장관이 청와대 판단에 동의하지 않아서라는 겁니다. 강 장관이 당시 이 사건에 대한 당시 주류하고의 판단 차이 이런 걸 확인해 볼 수 있고요. 그러면서 군 특수정보, 즉 SI를 열람하고 꼭 필요한 내용 공개에 협조하라고 민주당을 거듭 압박했습니다.